네, 다음으로 경기 펼칠 선수는 네, 조승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조승훈 선수 조선대 네, 네, 학생인데요. 네, 조승훈 선수 올해 이제 광주 조선대학교로 네, 입학을 했죠. 조승훈 선수 이제 대학생 신분으로다가 이제 일반으로 같이 이제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조승훈 선수 뭐 작년까지 네, 뭐 굉장히 우리 클라이밍계를 갖다 고등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클라이밍계를 갖다가 수준을 굉장히 높게 예, 끌어올리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그런 선수죠. 대단했죠. 네, 작년에 활약을 했었는데요. 네. 네, 이번에도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조승훈 선수 아무래도 뭐 이제 대학 진학도 했고 이제 네, 조금 더 안정된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훈련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겨울 동안에 이제 동계 훈련을 얼마만큼 착실하게 했는지 네, 오늘 몸무게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경사가 그래도 좀 완만한 직벽 구간에서 빠르게 컨트롤해서 좀 더 어려운 구간을 또 착실히 잘 넘어가야 될 텐데요. 네, 이 직벽 구간이 또 넘어서면은 이제 볼륨이 연속으로 또 있는 마의 구간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볼륨 구간에서 선수들이 긴장을 하면 안 돼요. 네, 특히나 이제 볼륨 구간에서는 그 미끄러운 면들 때문에 선수들이 네, 그 긴장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은 심박수가 과도하게 올라가서 예, 그 펌핑이 가속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조승훈 선수 네, 지금 하단에서부터 네, 약간 네, 지금 발자리를 예, 네, 생각 같지 않았던 것 같은데 조승훈 선수가 신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보다 그 발기술을 쓰는 데 있어서 좀 구간이 좁게 느껴지는 예, 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네, 이제 오버행 구간 넘어서서 마의 볼륨 구간 들어섰는데요. 스포츠 클라이머들 치고는 큰 편이기 때문에 네, 느끼는 중압감도 더 크지 않습니까? 네, 더 크죠. 예, 지금 이제 조승훈 선수가 특히나 이제 팔이 길어가지고요. 네, 예, 팔을 갖다 쭉 펴고서는 예, 네, 저 볼륨 끝에 매달려 있으면 경사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피부로 느끼는 경사도는. 예,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에 또 보기만 해도 어려워 보이는데 또 선수가 느낄 중압감도 예, 대단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크죠. 네, 조승훈 선수 지금 루트 관찰 할 때 예, 클립 포인트를 설정을 갖다가 네, 안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예, 오른손을 갖다 진행을 했다가 그렇죠, 다시 지금 내려와가지고 클립을 하고 지금 다시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되면은 또 힘이 좀 빠지지 않습니까? 예, 힘이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선수가 그 느끼는 중압감은 더 커져요. 왜냐하면 네, 내가 계획했던 거랑은 다르게 내 몸이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죠, 선수는 또 긴장을 하게 되고요. 긴장하면은 심박수가 높아지고요. 그러면 네, 이제 또 불안을 유발을 하게 돼요. 지금 조승훈 선수 굉장히 또 중압감이 마음에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지켜보는 관중들도 지금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의 중압감을 이겨내고 조승훈 선수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긴장감을 떨쳐야 돼요. 예, 네, 자신과의 네,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저기서 이제 자신 있게 진입을 해야 돼요. 자신 있게. 조승훈 선수. 조승훈 선수 지금 뭐 몇 차례 지금 첫 핀치에서 고전을 면치 네, 못하는데요. 저렇게 되면 위험한데. 위험했어요. 네. 노란색 버블 구간까지 예, 클립하고 있는데 불안합니다. 네, 조승훈 선수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한 번에 진입을 못하고 네, 오른손이 결국엔 언덕까지 따라오네요. 역시나 조승훈 선수. 정말 조승훈 선수 작년에는 그래도 활약상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네, 조승훈 선수 지금 예상치 못한 그런 경기를 펼쳐줬어요. 네, 이 경기 이후에 또 목포 월드컵 네, 그 대표로는 지금 선발이 됐거든요. 상비군으로 네, 목포 월드컵을 향해서 조승훈 선수 또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승훈 선수의 경기 기록은 20 노말이 되겠습니다.